오늘 사서고생이라고 하는 유머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관가에 가서 권장 100대를 맡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제의를 합니다. 내가 가서 대신 마실 테니 한 대에 한 냥씩 해가지고 100냥을 주십시오. 옳거니 그래 100냥을 주었어요. 가서 권장을 맞는데 50대를 맞으니까 이거 더 이상 못 맞겠는 거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권장치는 형님한테 100냥을 다 주고 풀려났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리한테 찾아갔어요.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가 줬던 100냥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어서 오늘 여기 찾아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목숨을 건졌으니 그 은혜가 백골이 난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백골이 돼도 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 사서 고생한다는 걸. 돈 벌으려고 두들겨 맞다가 돈도 하나도 못 갖고 그냥 100냥 다 주고 겨우 목숨만 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89절에서 96절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12번째 철자인 라멕을 초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한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불변한 성경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영원불변한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성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시인은 천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뜬 태양, 그리고 많은 천체들, 그리고 이 땅의 만물들, 이것이 세월이 지나갔지만 시대가 흘렀지만 변하지 않고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결국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하여 지어진 세계가 지금도 건지 않은 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늘이 변함없이 창공에 펼쳐져 있듯이 땅이 온 세상에 편만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이래 지금도 우주만물에 가득 편만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말씀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종이장에 쓰여진 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 성경은 기적으로 와닿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나 하늘의 법칙이 있어 그대로 운행되며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운행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 재수 따위를 말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재수가 나빴다, 재수가 좋았다, 이건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만사 하나하나가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찾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잘 돼도 안 돼도,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멋있게 쓰임 받으라고 잘 될 거고, 안 되는 건 우리가 뭔가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안 될 거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까? 이걸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해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 성경 가지고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난제도 성경을 가지고 풀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 줄 믿습니다. 91절에서 말씀대로 저 광활한 우주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것들은 정한 자리가 있어요. 천체들이 전부 태양, 달, 지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지금 각각 자기에게 정해진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할당된 장소를 채우고 있습니다. 낮과 밤 계절의 고정성은 하나님의 전능성, 영원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성과 영원성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증명이에요.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체, 자연 만물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 예레미야 33장 20절로 22절에 천지가 변하지 않고 있듯이 내 종 다윗과 세운 언약을 어찌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 자녀들을 반드시 복주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주신대.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반드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받은 복도 많은데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무슨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뭐 기복적이니 어쩌니 헛소리 하는데, 나는요 남이 부러워할 만큼 복 받았지만, 은혜 받았지만 더 받고 싶어요. 더 많이, 얼만큼? 이만큼, 하늘 땅땅만큼. 애들한테 너 얼만큼 가지고 싶냐? 하늘 땅땅만큼. 나도 하늘 땅땅만큼 받고 싶어요. 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은 일, 더 큰 일 감당하고 싶어서 욕심 부리는 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들을 반드시 복주겠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준답니다. 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복받읍시다. 복받으세요. 예. 자꾸 복을 빌어줘요. 축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91절에 보니까 만물이 종이 된 까닭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우주의 모든 질서뿐이 아니라 인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92절에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주의 법을 즐거워했던지, 그렇지 주의 법을 붙잡지 않았으면 자기는 고난 중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했을 거래. 그런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붙들었더니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가 없었다면 자신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게 보고 된 것이 큰 복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거, 언제나 필요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젊은 여인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면서 실천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은혜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걸 행복으로 알아요.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알아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도 행복으로 알으니까 오지, 이걸 고통으로 아는 사람 같으면 오지도 않아요. 그러는 중에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오는 거 20분만 당겨오면 예배 전에 올 텐데, 조상 때부터 DNA가, 지각 DNA가 있어가지고 미리 오면 불안해. 그 다음에 시간 전에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분이 나빠. 그 조상은 이상한 조상이에요. 그래서 올 거 다 오면서도 꼭 20분 늦게 와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 옆에 사람 생김새 좀 봐봐요. 어떻게 20분 늦게 오게 생겼나, 일찍 오게 생겼나.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이 주일 지키고 예배하고 하는 게 즐거워요. 즐거워. 연애들 해보셨잖아요. 연애하면 얼마나 보고 싶고. 어제도 우리 청년이 보니까 자기 애인 만나느라고 내가 늦게 들어오는데, 아이 버스 주차장에서 둘이 이제 만난 거야. 어째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고 있는가 그랬더니 여기가 제일 만나기가 좋은 장소라서 만난대. 그래서 어째 이렇게 늦게 만났나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 여자친구네 집안에 또 모임이 있어서 그 끝나고 올 때 기다리느라고. 그래도 다행이야, 교회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그게 만나고 있는 이 연인 사이에는 자꾸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어. 오늘 하나님과 연애하면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하고 연애하면 그냥 자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회 오는데 시간 전에 가려고, 늦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애인보다도 못하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연인 사이에 연애를 할 때도 시간 내주면 미안해가지고, I'm sorry 막 이러면서, 아, 미안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늦게 와도 하나도 안 미안해. 일찍 오는 게 미안해. 오늘 여기 시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같이 사모했다네. 정금. 정금은 순금, 순도가 아주 높은 겁니다. 굉장히 귀한 가치입니다. 이거보다 더 사모했다는 걸, 더 사랑했다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기대가 돼야 됐고, 은혜 받는 자리가 기다려야 돼야 됐고, 그래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것 뉘우치고 회개도 하고, 아 이러고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들어야 말씀이 들어가지. 이걸 완전 뭐 이렇게 닫아놓고 그리고 허겁지겁 와서 설교를 듣겠다는데, 글쎄요, 유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책임도 있겠지만, 아무리 파워풀하게 설교를 해도 닫아놨는데 뭐가 들어가요? 닫아놨는데. 그분들은 왜 오셨냐면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도 안 오면 또 날벼락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안 왔다고 교역자들이 왜 집사님 어제 주일날 왜 못 왔어요? 이러면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귀찮음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오신 분들이 돌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로 하여금 그런 오해 안 받으시려면 일찍 오세요. 일찍.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교회 올 때는 직행으로 오고 집에 갈 때는 완행으로 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건만, 조상 때부터 하여튼 유치원 다닐 때부터 지각했던 그 DNA는 여전히 지각이야. 오늘까지 지각한 사람은 봐줄게요.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너 한 번만 봐준다? 네 선생님. 그러다 또 그러면 매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킨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기쁨이 있고 말씀 속에 감격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주의 말씀을 정금보다 사모했고 꿀과 송이 꿀보다도 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꿀은 생각만 해도 침 생겨. 그리고 그 단 꿀 생각하면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요. 밥도 맛있게 먹으면 꿀맛이라고 그러고 전부 좋은 표현을 꿀맛 같다, 꿀맛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가 꿀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입술을 혓바닥으로 빨아가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먹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몇 시에 끝날 거지? 아, 지금 저렇게 시작인가 본데 본론도 안 들어가니 언제 끝날 거지? 이러고 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언제 끝나느냐? 오늘 중에 끝나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배가 너무 길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더니 아, 다른 데는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딱 한 시간에 끝났대. 그래서 어느 교회가 시작은 알렸지만 끝나는 거 몇 시에 끝난다고 알려놓은 교회가 어디 있던가? 끝나는 게 끝나는 거지. 진주사님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오래 믿으면서 우리는 11시 10분에 예배를 시작해서 12시 30분에 끝납니다 이렇게 쏘는 교회를 못 봤어. 시작은 다 알리는데 끝나는 건 그때그때 달라. 그냥 12시 10분에도 끝나기도 하고 그냥 은혜가 되면 1시에도 끝나기도 하고.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겠어요? 응? 시인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힘을 얻지 않았으면 자기는 인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환난도 많습니다. 고통도 많습니다. 시련도 많습니다. 이때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지 않았으면 자기는 못 견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스사리한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힘을,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 게 힘을 얻으려고, 그래서 소성함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와 같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도 막 목이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 시원한 냉수를 한 잔 마시면 몸이 힘이 쫙 생기는 것처럼 요새같이 날은 30여 도씩 막 올라가고 그리고 비는 안 와가지고 나무들이 다 식물들도 이렇게 늘어졌어요. 거기다가 비만 오면 나뭇잎들이 막 춤을 추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힘을 생기는 걸. 오늘 이렇게 영육에 시들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안식 평화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평화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 돌아다니면서 뭐 엔조이해가지고 뭐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거긴 평화가 없어요. 사람 보고 세상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이 진정한 평화요 참된 평화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평화를 안고 가야 돼요. 94절 말씀처럼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복종의 삶을 살게 돼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위치를 발견하고 사는데, 확인하고 사는데, 이게 자기 발견이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적 용어로 자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목사답게 목사 직분에 합당하게 살 때 존경심이 생기지, 그렇지 않을 때 저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러분 자기 위치를 발견하고 자기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분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추잡한 겁니다. 지저분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누군가, 이걸 생각해봐요. 내가 누군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핏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샀다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소유이니 주께 헌신할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95절에 주의 말씀이 나의 방패요 요새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시지만 악한 자들은 늘 해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잔인한 공격은 늘 은밀한데 그들은 숨어서 엿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그게 4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23장 16절이나 25장에 가보면 이 결사대들이 바울이 지나가는 그 행로에 거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목숨을 해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마귀는 매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사탄이 누구를 삼킬까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 이렇게 은밀한 중에 매복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인들은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나의 방패와 요새가 되신다고 믿었고 그 힘으로 살아왔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받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96절에서 세상 모든 것의 끝이 있지만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효용성에서도 한계가 있고 존재에도 끝이 있어서 다 소멸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들, 인간의 생명 효용성의 끝이 있어요.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별짓 다 해도 조금 수완을 연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끝이 있어요. 죽어요. 인간의 권력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권력도 떨어질 날이 와요. 오늘 샤론 합창단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여기도 그런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들
지금 두 주를 연속해서 가야 돼요, 국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더불어민주당 신우회 회원들 월요일 예배하는 데 설교 달려서 가고, 그 다음에 9월 7일인가 수요일 날은 국회의원 전체, 어떤 당을 따지지 않고 전체 신우회 조직의 월요일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또 설교 달려 또 가요. 그래서 소년소녀 합창단 좀 써먹을까 했더니 못 써먹었더라고. 그러니까 말이 많아, 이유가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어째서 안 되고 야야 집어쳐라. 그래서 또 엘림을 써볼까 했더니 뭐 직장 다니고 저 직장 좋다고 하는 거고 지각하고 하는 거지 무슨 할 일 없어서 그거 가는 겁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것도 그만둬라. 안 되면 지금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엘림은. 그런데 아 여기 샤론 이분들 보니까 얼마나 보배로운 분들이 이번 이거 기동타격 때 언제나 모시고 가면 뭐 출동이야. 출동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이분들 목사 잘 만난 거예요. 고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 잘못 만나니까 아주 귀찮다고 우리를 그냥 노상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분들이 언제 국회의사당에 가보겠어요? 목사 잘 만났으니까 국회의사당 가보지 여기 가보지도 못해. 그래서 그까짓 거 그러면 소년 소녀고 뭐 그만두고 그냥 소녀 합창단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우리 소녀 합창단 모시고 가려고. 요즘 학교는요 현장 학습이라서 얼마든지 빠져요 애들. 얼른 더군다나 국회 가서 찬양한다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막을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 그러냐 너 훌륭하다 야 얼굴도 대단하다 너 보통으로 봤더니 보통이 넘네 막 이러고 자기 애들 기다리는 거야 이게. 근데 뭐 저거 아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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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종이 뭐예요? 주여 하는 얘기는 헬라어로 큐리오스 하는 얘기인데 큐리오스라는 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면 종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지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고치려 하지 않고 차라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편이. 여기 엘림 멤버들 있지 또 삐지지 말고 더불어는 거 엘림 데리고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또 이제 끝났구나 이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이제 전체 국회의원 또 할 때는 그때는 샤론 모시고 가려고 그러고. 네, 그런데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또 집회해달라고 자꾸 그래서 아유 나 좀 부르지 말라고. 내가 무슨 그거 사례받고 집어서 집회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요 집회를 별로 못하는 사람이고 부흥사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 부르라고. 나 부흥사도 아니라고 나는 그냥 목사만 그냥 하는 사람인데 싫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자꾸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일주일 잡아묵히면요 갑갑해서 못 살아. 나는 그저 활동하고 돌아다녀 살지 그냥 묶이면 나는 아주 가깝해요 못 산다니까. 그런데 그냥 가서 붙잡혀 묶여봐 일주일 살려면 진짜 힘들어. 거기서 이거 들으려 또 설교 뭐 들어도 할 수 없지 뭐 오지 말라면 안 가면 되지. 내가 뭐 내가 언제 가겠다고 그랬어. 결국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더불어 가면 그럴 겁니다. 거기 가서는 다니엘 6장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도 자기 명예에 심각한 치명타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그런 다니엘처럼 다니엘 같은 신앙 가져라. 전체 국회의원 신회에 가서는 죽으면 죽으라는 에스더,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했던 에스더처럼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국회의원 보낸 거 잘하시라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안 불러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아 그러잖아요. 그 뭐가 그렇게 목사가 설교 못해도 무슨 안 달랐나. 그냥 설교를 하도 할 일이 많아가지고 힘드는데 뭐 거기까지 내가 뭐 사정하면서 가서 비우 맞추고 다음에 또 불러줄 거 바라고 뭐 사탕 발리 말고 올까 봐. 절대 안 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이거 그냥 일주일 매일 새벽 설교하는 것도 이게 좀 많아?
권력 별거 아니에요. 권력 언젠가는 떨어져요. 인간의 지식 별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 다 끝이 옵니다. 끝이 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치료하는 만능키로서 모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주의 계명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주의 계명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고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아요. 시편 26편 7절로 8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그런데 여기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오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내부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돈의 힘, 권력의 힘, 또 육체의 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힘, 용기, 감사, 자신감, 또 기쁨, 이 내부에서 생겨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외부에 아무리 강력한 힘을 지녔다 하더라도 내부가 약해지고 병들면 힘 못 써요. 그 사람은 용기가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건 외부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외부가 아무리 약해도 내부에 있는 이 힘, 내적인 자신감과 용기와 담력과 감사와 기쁨, 소망이 있으면 바깥에 그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즈라고 하는 단어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감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력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외부의 적들을 막아주십니다.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확신했던 시인은 영원 불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거기 힘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지혜도 생겨요. 능력도 받아요. 정녕 주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면 번성케 되리라 그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시대와 사람과 환경에 따라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와 시대 그리고 대상 상관없이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되시기를. 아, 말씀 진리야 진리야 진리야. 아주 지겨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이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마음에 용서와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길이요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의 열쇠임을 고백합니다. 시인처럼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매일의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방패와 요새가 되셔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내면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셔서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